안 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들 하세요. 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은근히 그좀전 여친들이 이런 거 많이 나온 것 같아. 나는 이제 의도하고 한 말도 아니고 뭐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자꾸 뭐 여자 얘기만 나오면 자꾸 그쪽으로 얘기가 가니까 내 대려 기분이 좀 그래. 그래서 많이 불편하거든. 앞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채팅을 친다. 그러면 바로 강퇴할 거야. 때에 따라서는 블랙 때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들 말어. 알았지? 그 둘이 많이야. 전화 한번 줘봐봐. 그래, 반갑다. 에이, 형님. 그래, 안녕하세요. 말해봐. 말해봐. 아니, 예. 그, 코트를 웃겨라를 저번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님 위주의 그 편집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 약간 제가 나온 비중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뭐 했는데? 우는 아이거든요. 이경영 성대모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 지금 해봐, 이경영 성대모사. 오케이, 호텔을 그랬나? 재밌네, 재밌어요. 너는 약간 이런 성대모사에 식의 대한, 너는 성대모사에 대한 그게 일도 없어. 이해도나 이 성대모사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일도 없어. 아니 그리고 형님, 감도 형님이 없어. 한석규 성대모사 잘하시는 건 알겠고요. 너만 그 재밌는 저도 것 사실 같고 주위 친구들 보면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재미 뒤지게 형님. 없고 처음에는 아, 그래 하고 이렇게 썩소하고 딱 마는데 그게 지는 재밌는 줄 알고 계속 착각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거 하면서 나 뒤지게 웃기겠지 하면서 주위에서 하나도 안 한석규예요. 똑같은데 계속 성대모사하는 애들. 니는 형님, 웃기려고 발악을 하는데 주위 아니 사람들은 왜 모대 궁을 재미가 쓰십니까, 없어. 저한테? 이경영 아니 모대 궁 쓰지 성대모사는 마십시오. 재밌네. 재밌어. 그래. 형님. 이 재밌네, 재밌어. 진짜 못하네, 비응신 새끼. 형님은 마이크가 좋은 겁니다. 진행시켜. 형님 재밌네. 때문에 와그87 마이크도 샀던 겁니다. 꺼져. 여보세요? 고통아. 목소리 개슴츠레해서 싫다. 여보세요? 재밌어. 이것저것 재주 않고 앞만 보고 하고 있잖아. 재밌네. 진행시켜. 재밌네. 뭐야? 형님, 아 형, 요즘 행복하세요? 형? 행복하냐고? 예. 행복한데? 제가 4년 전에 형님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사진을 봤거든요? 그때 완전 얼굴이 딱 사탄 새끼인데요? 그때 얼굴이 사탄이고 지금은 천사야? 지금 형 얼굴이 좀 펴지셨어요? 아, 약간 그때에 비해서 인자해졌어? 근데 그때는 약간 똥씹은 개마냥 표정이 좀 구데기인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네요? 결론적으로 칭찬이란 얘기지? 그쵸 형님? 많이 좋아지셨다는 얘기죠? 너한테 세 글자로 얘기해 줄까? 네. 까 잡서. 까 잡서라. 새벽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봐라. 아, 제가 고민이 있는데. 너 무슨 고민이냐? 말해봐라. 이게 조금. 아우, 뜸 들여서 다음에 제가. 들을게. 아, 정리하고 야. 얘기해. 아이, 개새끼가 뜸을 들이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다. 얘기해봐라.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울산 사는 유인환입니다. 말해봐. 형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형님. 까 잡서. 전화로 받는 목소리도 정말 섹시하시고, 아, 정말 좋네요. 미치겠습니다, 형님. 그래, 고맙다. 예, 형님. 어, 안녕.
어우 미친 새끼. 어우 역겨워. 여보세요? 자, 와가지고 저 전화로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어? 그런 거 없어? 여보세요? 형님, 혹시 이경영은 좀 노잼이고 최민식이랑 윤창중이 좀 꿀잼입니다. 너가 성대모사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다. 어? 내가 최민식, 임창정 원툴로 보이니? 아, 그건 아닌데 그게 좀더 꿀잼이다 이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 최민식 할때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사나이를 울리는 농심 신라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알파고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불안함이 있었고요. 누구게? 아니, 이세돌이요. 그렇지. 아니, 형님, 최민식이 꿀잼이 아닐까요? 걔 존나 재미없네. 코코로 빙뽕. 노잼이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말해봐. 형님, 그 여자친구랑 이제 또 데이트하다가 또 이제 또 한사발이 또 하는데, 야, 그 여자친구가 조금 그 언더마우스가 조금은 그전에 만난 사람들보다 조금 그더 야. 앞쪽에 있다 보니까 야. 위에서 그 야. 톨킹 추잖아요, 톨킹을. 야, 호. 너 진짜 저급하다. 천박하다. 언더마우스가 뭐냐, 언더마우스가. 개안심한 새끼. 그러면 뭐. 나가 죽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좋은 표현들 있잖아. 저급하지 않고, 그런 중의적인 표현들 있잖아. 어? 아니에요? 뭐 맞아요. 고기몽둥이라든지 뭐 어? 정자방출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예?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보세요? 아기 비상탈출구 뭐 아기 동굴 입구 아니 뭐 출산홀, 순산구멍, 뭐 아기 분출구, 정자 주입구, 사타구니 접합부, 성기 도킹부, 아기 톨게이트, 아기 미끄럼틀, 아기 활주로, 아기 고속도로. 뇌절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형님. 아니, 그 형님 방송이 전체적으로 재밌거든요? 근데 일단 짜증나는 게 뭐냐? 일단 박광용 형님이랑 일단 비슷하거든요, 형님이? 근데 내가 다른 지코 면이 형이랑 있다. 자자자자 내가 지코 형이랑 예. 비슷하다고? 비슷한 면이 있다. 어떤 뭐냐? 부분에서? 말빨이 된다. 근데 말빨이 되는데 형님은 논리적인 척을 일단은 회식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논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듣는 사람들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논리적으로 들려요. 근데 형님이 말을 조리 있게 해요. 논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잘해요. 그 면이 있다. 박광용은 뭐냐? 사람 자체는 논리적인데 말을 좀 무식하게 해서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일단 두 분이 비슷한 점이 뭐냐? 약간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반사회적인 게 나쁘다고 지랄. 저는 생각 안 야, 하거든요. 잠깐. Stop it. 네네. 네, 무슨 형님. 소리야, 걔. 반사회적이라니. 반사회적인 게, 그러니까 아니, 범죄를 일으킨다 그런 쪽이 그게 아니고, 아니고.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지코 조금 형이랑 벗어난다. 나는 결이 예. 달라. 어? 뭐가 다른데요?
네가 자꾸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욱하네. 내가 왜 욱하는 줄 알아? 네가 자꾸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게 욱해. 난 전혀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분 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봤을 땐 중견 BJ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방송밖에 안 봐요. 맞지. 저는 두 방송밖에 안 봐요. 허맨더 치코, 노래하는 코트. 이 두 사람이 제일 웃기거든요. 왜냐? 제 성향이 마이너한 취향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가 정말 이 친구 너무 비약이 심하네. 내가 치코 형이랑 비교당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나는 방송에서 문제될 만한 소지나 혹시라도 뭐 그런 것들을 나는 배제하고 방송을 하잖아. 근데 당연하죠. 이렇게 당연하죠. 부드럽고 편하게 방송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음지 방송이라는 거야? 난 그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 끝까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들이 옳다고 보세요?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정한 옳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의 엘리트예요. 저는 그 엘리트를 갖다가 우리 사회는 반사회적이라고 오히려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코트 형이랑 지코 형은 미안하다. 내가 웬만하면 전화 통화하다 끊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너는 과하다. 비약이 너무 과해. 나도 뭐 지코 형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둘의 방송 스타일은 그냥 너무 다르지. 그건 아니라고 본다. 여보세요? 자러 갈게 그러면. 어? 자러 간다고 방송 마셔 해. 반말하지 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화났니? 여보세요? 화났냐고. 이 새끼 이거 전화데이트하라 했더니 지 목소리 방송에 나오는 줄 알아? 야 씨발 이거 전화데이트가 아니잖아. 아이 또 옆에 여자 있다고 센 척하는 전형적인 양아치 새끼인가? 여보세요를 똑같이 하니? 아니 양아치요. 야 양아치인데 자 야 새끼 양아치 새끼가 어디 지금 옆에 몰라. 여자 있다고 가오를 잡아? 재수없게 뒤지고 싶나? 네가 코튼지 누구지 좀 몰라. 아 이 새끼 봐라. 야 방송 소리 끄고 얘기해라. 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친이 하라고 해서 전화한 친구야, 거야. 친구야 방송 소리 꺼봐. 우리 몇 살이고? 내 35이다. 이거는 여친이 하라고 해서 전화한 거야. 방송 소리 끄고 그래. 얘기하라고 임마. 아 근데 옆에 있어. 옆에 있으니까 나 네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난 전화 왜 했어? 옆으로 가봐 지지배야. 옆으로 가봐 지지배야. 네 들린대잖아. 꺼서? 코트야. 그 여자 친구 좀 바꿔줘 봐. 코피? 아 코피. 코피? 야 코피야. 여자 친구 바꿔봐. 아니 코피야. 아 이 자식 왜? 이 자식이라니. 그거 잘못된 거고. 시애티가 코피야. 네 노래 잘한다며. 아 야 여친 바꿔라. 바꿔줄게. 통화 한번 해봐. 여보세요? 목소리도 쾌활하고 밝으신데 저런 개 양아치 새끼랑 왜 사귀세요? 응? 딱 봐도 그냥 문신한 어접이 심 멸치에다 형광바지 입고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에? 저 코치님 방송 맨날 보는데 클러치백 차고 다닐 것 같은데 죄송한데 좀 양아치 새끼랑 연애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꺼라. 네, 껐습니다. 얘기해봐라. 네. 네,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방송 켰다 방송하시길래 전화해봤습니다. 그래. 네. 그 편의점 알바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지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 아, 그건 맞죠. 네. 그래 목소리가 피곤해 찌든 것 같은데 야간 알바 힘내고 팬가입 했니? 여보세요? 아니 잠시만요. 이런 비영신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 새끼들이 전화를 왜 자꾸 끊어.
여보세요? 방송 소리 꺼라. 여보세요? 어, 방송 소리 꺼. 껐어. 그래, 얘기해봐. 어때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내 기분이 좋아 보여? 어, 오늘 왜 이렇게 순한 맛이지? 오늘 왜 이렇게 기모찌한가 모르겠다, 기분이.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니네 기분이 안 좋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 방송이 존노잼이라 오랜만에 보는데. 그러니까 욕도 안 하고 애들한테 태클도 없네. 이상하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똑같네. 아니, 나 원래 이런 어? 부드러운 사람이야. 왜? 말이 안 되는데. 그래, 수고해라. 아, 재미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방송 소리 끄고요. 얘기해 보세요. 태연아. 그 요즘 방송이 좀 너무 라이트한데. 그 우리 같이 이제 딥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네 방송 보면서 요즘에 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 참으면서 드립도 되졌다. 뭐라고? 말을 잘 못하네. 시간이니만큼. 예, 여보세요? 어디요? 목소리가 왜 그래? 다들 죽어가는 목소리네. 여보세요? 예, 코트님. 그래, 얘기해봐라. 형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항상 좋은 방송. 여보세요? 형. 말해봐라. 왜 이렇게 존노잼 됐어? 내가 어디가 노잼인데? 형 지금 할 거 없어서 쓸데없이 전화 데이트 하는 거 아니야? 할 거 없진 않아. 근데 왜 전화 데이트해? 이거 존노잼인데. 나 재밌는데? 너 아무도 재미없어 하잖아. 전화하는 애들마다. 그럼 뭐가 재밌는데? 뭐. 형은 그냥 이렇게 게임만 해서는 안 돼. 게임하고 알았어. 이런 전화 여보세요? 아니, 그 방금 전화한 친구야. 네 같은 애들이 전화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아니, 아프리카 최고의 방송인,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윤태훈이가 전대를 하는데 저런 애들이 전화해갖고 뜬금없이 야, 재미없는데 그거 왜 하냐? 이러고 앉아있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 윤태훈, 파평 윤씨, 잉어의 그 손자 최고. 어? 나는 윤태훈이 방송하는 거는 약발방 빼곤 다 재밌어. 약발방 너무 노잼. 아, 약발방 제발 하지 마. 약발충들 진짜 그 나이대 한번 그거 싹 다 그냥 빅데이터로 그냥 조져봐야 돼. 어? 다 급식일 거야 내가 봤을 때. 다 엄마 아빠 아이디. 어망. 아니. 어쨌든 모친 아이디 갖다가 그 로그인해갖고 약발방 하는 애들일 텐데 난 약발방 반대할세. 그 윤태훈이가 하는 컨텐츠 딱 두 개. 그 뭐야 그 트럼프 카드 대가리에다가 그 꽂고서 그거 상대 카드 알아맞추는 거 그거 조진 방송이랑 약발방 그거 두 개 빼고는 다 재밌어. 윤태훈이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인정도 인정. 인정. 아, 얘 너무 그 좋았고 너가 본질을 깨뜨려 보는 친구인 것 같아갖고 아주 그 너와의 통화가 아주 좋았다. 어? 나와의 통화는 너무 재밌어. 그렇지. 감동할게. 그래. 여보세요? 그때 귀여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말해봐. 할 말 없는데? 할 말 없어? 응. 아, 그래, 알았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코트 형님. 그래, 말해봐라. 저 3년 차 코빡입니다. 진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기분이. 니네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이 새벽에 할 말이 없나 보다. 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방송을 보는데 조금 어망구가 문제인.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말해봐.
근데 형 요즘에 왜그 약발광 안 하는 거예요? 약발방은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발방 같은 걸 계속 하니까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표독스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너무 그 괴물들이랑 싸우고 뭔가 내 임기응변, 나의 말빨과 어떤 그 말싸움에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아, 이게 이제 뭐랄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맨날 그 요괴 새끼들이랑 싸우다 보면은 일종의 현타가 온다. 그치. 그치, 본인이 이제 요괴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미 요괴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 형님. 그, 맞아요. 얘기해라. 아니, 방송 언제 하시나요, 형님? 방종 언제 할 거냐고? 예. 내 맘이야. 아니, 밑에 형님 그 아프피 없는 애들로다가 여자에 대한 4~5명 폐기시켜라 해가지고 안 들려.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형님이. 형님? 말해봐. 야, 형님이 아토피 없는 애들로 4명 폐기시키라 했잖아요. 그래? 실장이야? 네, 기다리는데 언제 방송하시냐?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 재밌다. 참 재밌어. 응? 그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해봐라. 예, 코트님. 이제 평상시에 방송 많이 보는데, 네, 형님 덕분에 많이 웃고, 힘든 날때 많이 웃고,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의문점은 예. 왜 너같이 착하고 방송의 가치를 알아주는 애들이 이렇게 현질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네가 아, 현질 그만큼 많이 많이 봅니까? 웃고 즐겁게 방송 보고 그랬으면은 지금 오늘의 후원순위 1등이 웅이가 아니라 너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쩜 형님, 다들 이렇게 근데 말로만 하니? 어? 형님 어떻게 그 웃음으로 어떻게 돈을 비유를 하시죠, 형님? 그만두자. 여보세요? 예, 형님. 코트라이더 안 하십니까, 다시? 여보세요? 아니, 나는 그 방송 보면서 재밌다고 뭐몇년 봤습니다. 코트 방송 몇년 봤습니다. 이래놓고서 뭐 부검해보면 다 빵개야. 그렇지 맞아. 않습니까? 정확하다. 아, 코트 방송 몇 년째 봤는데 나도 8년째 봤어. 그거 언급하지 마, 제발. 코트 형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더 봤어. 이 맞지. 사람들아. 맞지. 코트 방송 5년 보는데요. 씨발. 저 진짜 팬이에요. 근데 코트 형이 딱그 부검해 봤어. 0개, 씨발. 아니면은 10개 펜가입. 1개? 조까 그냥. 팝콘이나 다른 데 가면은 100개야, 펜가입 최소. 그렇지. 아프리카니까 다행인 줄 알아, 이 친구들아. 아, 그렇지. 제말 틀렸습니까? 아, 어? 너 정말, 그냥 와갖고. 너 정말 그 그리고 내또 마음의 하나. 소리다, 너가. 그리고 또 하나. 몰입하는 친구들, 응? 뭐, 그냥 뭐 인방길 같은 데 들어가갖고, 뭐이 사람 속사정 알라 그래.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 네가 방송한다고 생각해봐. 왜 이렇게 아, 그, 좀 여기다가, 지루하다. 응? 인정!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그래 말해봐. 아, 근데 요즘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네네. 그래. 넌 팬가입 했니? 팬가입은 했습니다. 네네. 그래. 양심이 아니, 있지? 근데, 네, 양심 있으면 저 되게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아, 그래? 그럼 예. 아이디 닉네임 좀 얘기해봐, 닉네임. 아,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제가 진실은 진실. 저 너머에 있겠지. 그래, 네. 알겠다. 운동은 언제 할 거? 아이씨, 정말, 씨발, 정말, 갑자기 운동 얘기 왜 나와? 아니, 이게 운동하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거야. 아, 너 그러니까 아까 내 육회 먹방 못 봐서 운동도. 그래. 네가 아까 내 육회 먹방 봤으면 운동하라는 소리 못할 네. 거야. 아, 근데 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혜태 씨. 쉑 씨는?
예? 네? 봤어요? 재미없다. GX는 네, 보셨어요? 재미없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말해봐. 형, 나 치킨 기프트콘 하나만. 왜? 배고파. 배가 고프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구걸을 하고 자빠졌어. 너희 부모님도 너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치킨 달라 그러면은 전화 끝내?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건 아니다, 인마. 응? 네가 돈 벌어서 치킨 사 먹어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 저 뭐지? 되게 방송 오래 본 팬인데 제가 방송 시작한 지 한 3달 됐거든요, 저도 이제. BJ야?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조언 같은 거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게 나는 이제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것도 맞긴 하죠. 아, 근데 모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닉네임 뭐 말할 그런 거 없고 그냥 진짜 진지하게 안 듣고 궁금해. 싶어서. 아, 하긴. 하긴. 그 뭐 끼케야 뭐 게임 방송 깔짝거리겠지. 그지? 맞긴 한데 조금 그래도 높은 점수? 네. 롤겜비인데 그래. 어쨌든 뭐 그거 각설하고. 형님 솔직히 방송 안 본 지 조금 됐어요 요즘은. 옛날 그 인성라이더 때 아시죠? 성지 TA. 아, 전화 끊는다. 아씨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형. 이거 하고 방종할 거야? 왜? 그냥 볼 게 없는데 형 방송밖에? 왜? 다른 방송도 있는데 켜져 있는데? 아니 보라의 감성에 형밖에 없어. 지금 보라 한 사람이 없잖아. 보라에 얼마나 볼 사람들이 많니? 아니야 난 만철이 형이랑 형밖에 안 봐. 이거 봐봐. 심장 공포 0.4 헤르츠 쌈무이. 아니 무슨 심장이 보라지 거야? 정치 방송에 정치 시사의 망치 부인. 주보리 유요 뉴스 타파. 이건 보라 아니니까 빼고. 야 많이 있구만. 보라가 어딨어 저기 여캠 빼고. 내가 봐도 보고 싶진 않네. 딱히 뭐 이렇게 지금 시간을 내서 보고 싶은 방송 나도 별로 없는 것 같네. 일어나서 형 거 보고 싶은데. 야 근데 감스트 켜져 하고. 있구만. 감스트 거 보러 가면 되지 마. 감스트는 요즘 노잼이라 안 봐. 아 이 자식 씨발 바로 꺼버리고. 여보세요? 오 여보세요? 어 그래 말해봐. 형님. 고민상 난 노래 주십니까 아니? 고민 상담? 예, 예. 그 소정의 어떤 저 뭐냐 상담비를 지원해주면은 고민 상담을 내가 해주도록 할게. 아, 저 지금 빚밖에 없어가지고 가진 게. 아, 빚밖에 없어? 네, 그거라도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다른 데 알아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봐. 3월 16일에 군대 가요. 잘 가. 여보세요? 3월 16일에 군대 가요. 네, 여보세요. 네, 형님. 여보세요? 형님. 전화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게 누구 잘못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여자친구랑 이제 싸운 거거든요. 일단 전에 있던 일을 얘기하면은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 끝나고 뒤늦게 합류를 해서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니까 그냥 먹고 좀 빨리빨리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직장 동료.
근데 그 사람이 내 왼쪽, 근데 여자친구는 내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자친구를 보고 있었겠죠, 오른쪽만. 근데 이제 뭐 한참 지나서 저번 주에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랑 그 남자가 이제 직장 동료 술 먹다가 그 남자가 한다는 말이, 아니 네 남자친구는 조금 뭐 자기가 형대접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뭐 대우를 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애가 뭔가 어렵다, 뭐 그때 술 먹은 자리에서 자기한테 등 돌리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아니 뭐 얘가 원래 그렇지 않다, 뭐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남자애는 이제 거기서 갑자기 뭐 걔 좀 인간관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 노잼이라니요. 친구야. 예. 말을 좀 조리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응? 격식에 갇혀서 얘기를 좀 해라. 응? 네가 뭐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언어 능력 퇴화 됐냐? 어? 아무리 새벽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 중요한 거는 이제 너가 말하는 거야. 말을 잘 못하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해야지. 결론적으로 네 여친의 지인이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네, 그쵸? 응. 남의 말과 눈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걸로 네가 마음속에 박혀갖고 혼자 고민하고 뭐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알겠냐?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봐. 형, 그... 막 몇 년째 보는 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가 한 4년 봤거든요. 아 그놈의 몇 년차 몇 년차 몇 년차 지긋지긋하다. 아니 근데 니네는 왜 항상 나랑 뭐 통화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세상 반갑게 뭐 이상가족 상봉한 것 마냥 아니. 반갑게 받아주는데 그렇게들 지갑들은 잠그고 있어? 내가 하나 역설적으로 물어보자. 그랬는데 니들은 네. 팬가입도 안 하고 방송만 보면은 몇 년차 몇 년차 그렇게 아가리를 털어대는데 내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현질 많이 한 사람들은 조용히 조용히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아. 호들갑 좀 떨지 마라. 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좀 주접 떨지 말란 얘기야. 응? 그러니까 4년 때 형 봤잖아요. 4년 더 보고 온나. 여보세요? 아니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몇 년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얘기한. 그러니까 몇 년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전에 그 군대 뭐야 그 여자친구 뭐 상담하네. 너 왜 그 누구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말을 갖다 그 나이가 몇 살인데 20살 넘은 애 같은데 웅변 대회라 그 뭐 웅변 학원이라도 다녀. 코트 방송 몇 그 몇 년 봤으면은 말발 좀 늘지 않나 정상적으로? 어? 그 인강을 몇 그 몇 년 봐도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코트 방송 몇 년 봤으면은 그 말을 왜 저렇게 해?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봐라. 그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 아 그래 얘기해봐라. 그 이제 코트님도 이제 가족과 살짝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어느 정도는. 이제 저도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인데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게 좀 많아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데 제가 아직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조금 이른 것긴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뭐 때문인데? 뭐 행동을 강제당한다는 느낌일까? 행동을 강제당한다고? 네, 행동. 이 새벽만 되면 애 새끼들이 어휘력이 다들 무슨 바닥을 치네. 아, 좀 어? 떨려가지고.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행동이 강제된다? 뭔 말이야? 네, 어떠한 말이 어기가 안 맞잖아.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어, 행동에 제약이 그리고 생겨.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뭐 강제로 못하게 한다거나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느낌.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좀 심해서. 그래, 그러면은 그 네가 겪은 일을 한번 하나만 얘기해봐. 뭐 이건 네가, 진짜 뭐 네가 제일 좀 부당하다고 느꼈던 거 하나 얘기해봐. 제일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 이게 제일 큰 사건이 여러 번 있다기보다는 뭐 조그만한 사건들이나 그런 게 진짜 수도 없이 제가 중학생 올라온 이후부터 수도 없이 계속 와서 그게 그러니까 쌓인 거거든요. 내가 듣는 입장으로서 네가 네. 지금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어떤 부모님의 강제성이 동반이 돼갖고 네가 답답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불만이 있잖아. 근데 네.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어? 객관적으로 네. 제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뭐 이거 가지고 손절 친다 그러지? 미친 새끼인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는데 뭘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냐? 이게 아, 바로 제가 제일 최근에 겪은 일인데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작년에 준비했으니까 그 성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적을 보고 이제 대학을 결정을 하는데 제 꿈이 사실 경찰 공무원이라는 게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채로 되지 않는 이상 공채로 뽑히지 않는 이상 대학이 필요 없고 공무원 준비를 해서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은데 필요... 이제 너에 대한 신뢰가 네. 부모님이 없어서 네가 무슨 공무원이야 네. 그냥 대학이나 가라 이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너가 그동안 어때왔는지 딱 보고 너를 믿을 수 있고 너가 신뢰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나는. 물론 네 선택이지만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 애지중지 키우고 네 공부하라 네 뒷바라지하느라 어? 뒷바라지하느라 엄청 고생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려는 그런 어떤 노파심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막말로 너가 혼자서 잘 가만히 냅둬도 잘 가는 애였다면 네가 뭘 한다고 한들 나쁜 길만 아니고 그렇다면 너를 존중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 맞습니다. 그래.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좀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 잘 고민을 해봐. 네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런 거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자식 잘못 데려가는 부모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너희 부모님이 엄청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부모님은 약간 자식을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쩔 거라는 약간 좀 그런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그 좀 약간 오바보태자면은 약간 그런 선관 같은 게 있어.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안 듣고 물론 나도 부모님이랑 약간 좀 요즘 좀 서운해지고 그런 건 있지만은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 생신이라고 선물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부모님께서 선을 넘으신다. 그럼 그건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다 각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너의 케이스는 그냥 너가 좀 어느 정도는 너를 좀 객관성 있게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 야. 네. 네. 그 야, 네. 그거 뭐라 그러냐, 네. 알프야? 뭘 준다 그러지? 팁. 아니, 팁 말고. 후원?
아니 아니 그거 있잖아. 무당들이 받는 거. 아니 그 뭐라 그러지? 복채 그렇지. 너는 필히 복채를 준비하거라. 어? 아주 도움되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 새벽에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 네 주위에서. 양심 있으면 현질을 해라. 제가 이제 알바를 이제 시작해요. 아, 끊어 이 새끼야. 안 할 거면. 어. 자 여보세요? 어 코트야. 왜 반말하냐. 이리 말해봐라. 나도 방송이나 할까? 해 하고 싶으면은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 있냐? 너 보니까 너 같은 개똥돼지도 방송하는데 내가 하면 뭘 못하겠나 싶어서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난다 그냥. 역설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똥땡이 같은 몸뚱아리와 이런 좆빠진 외모를 가지고도 이 새벽 시간에 너네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이 분야가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응? 그래서 콘텐츠를 난 또 생각을 해봤어. 부배랑 같이 법박을 한번 해보면 메이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그래 그래 부배 형한테 한번 매달려봐라. 부배 형 바지가랑이 매달려보고. 그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술 병나발로 불고 그냥 자살을 사고. 그건 아니지. 그래 알겠어. 아무튼 뭐 어디 오갈 데 없고 뭐 더 이상 뭐 기대감이 아예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그런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되네. 죽어갈 거야. 지금 같은 그런 부배랑 법방이나 할까 하는 생각만 한다면. 그래 인생을 그래, 인생을 엑스트라로 살아가지 말고 주연이 되거라. 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얘기하세요. 형님. 저 내일 이제 지하수니까 내일 입대인데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까요? 잘 가. 아 형님 방 질척거려 군대 가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 여자분들이 전화 거신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풍선을 쏘시고 뒷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분만 전화를 받을게요. 예. 그러니까 VIP 서비스라 그러죠. 결제를 하시면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진짜 하이패스 건 끊어드릴게요. 뒷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 받을게요. 그래 말해봐라. 아 너 너무 뭐 졸린 것 같아. 자라. 쳐자. 여보세요? 와 미쳤다. 어우 재미없어.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맞다 씨. 담배도 피우겠다. 병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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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좀 텐션 좀 올려라.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니네가 여보세요? 이 지랄하면 나로서는 전화를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 밝은 목소리로 쾌활하고 명랑하게 전화를 받아라. 전화해라. 여보세요? 야 소준 들어. 응? 소준. 병신. 여보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오빠. 저 그 코트 오빠 완전 팬인데요. 그런데? 네? 그런데? 아 근데요 그 제가 저번에 팬가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있었거든요? 비영신. 아니 대체 아니 짜증나요 진짜로. 왜 짜증나요? 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 빅스에도 몰라요. 아니 사람들이 저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해라. 비영신 새끼야. 여보세요? 야 코트님. 그래. 코트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타고남? 예? 타고남? 뭐라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말해봐라. 팬이에요, 형. 그래서? 코트 형 맞아요? 에이, 씨발, 끊어. 감 없는 새끼들은 전화 안 받을게요. 네, 이 시간에 그래도 아무리 할 게 없다 그래도 이렇게 감 없는 새끼들 전화 받으면은 저로서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방송을 이런 새끼들이랑 형님. 통화하면서 시간 때우고 싶지도 않아요. 말해봐. 형님. 형님. 제가 방송 4개월 차거든요. 나 요즘 학고 BJ들한테 전화 자주 오네. 그래, 니들의 아, 학고 니들의... 아니에요. 아니요, 방송 4개월 차가 아니고요. 형님 방송 본지 4개월 차예요. 아, 아, 아 그래, 미안하다. BJ 새끼들 네네. 전화 많이 하더라고. 아, 네, 죄송합니다. 어, 그래, 얘기해봐라. 야. 어, 요즘에 아프리카 롤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은? 그게 주류라고 생각을 해. 그거에 대한 불만 아. 전혀 없고, 우리가 비주류가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냐? 생각을 해봐. 네. 아프리카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롤판이 된 게 그렇게 싫고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 네. 근데 지금 롤판이 항상 1등이잖아. 이게 뭐 잘못된 그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 형님한테 별풍 좀 쏘아달라고 형님이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이 전화데이트 별풍 쏘러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요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어 그래 알겠어. 네. 100개 쏠게요. 고맙다 그래 아주 잘했어 그거. 응 구라야. 이 씨발 야 넌 진짜 나쁜 사이구나. 아 진짜 아, 대신 누가 싸주면 안 돼? 나 갑자기 승질날라 그러네. 나쁜 아이네. 못됐네. 못됐어.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 아이고 우리 조식 부른 강우가 100개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다. 고된 녀석. 이 나쁜 아이네. 개돼지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얘기해 봐라. 코트 오빠. 어. 오빠가 너무 탐나. 알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아까 그 편의점 알바입니다. 그래, 그 손님 잘 왔다 가셨어? 아, 한 번에 우르르 오셔가지고 방금 그, 다 나가셨어요.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어느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근무 시간 때 네. 방송 보면서 전화 데이트나 하고 좀 근무 대만 아, 알려? 이런 거는 이런 거 터치 안 하세요, 저희께서. 터치를 아무리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아 괜찮아요. 이 손님들이 뭐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겠어? 손님 오면 바로 다 끄죠. 그래. 아까처럼. 그래 저 예. 편의점 지금 야간 알바하고 있는데 네네 도미님 3개월 현질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현질 좀 해. 아 현질 좀 하라. 불안이야 100개 약속 지키. 아 이제 올 거다. 우리 레게러니 나이튜 나이츄 츄르 어 그래 그러면 네. 그 너 한 시간 시급만 좀 이렇게 나한테 좀 이렇게 현질해 주면 안 돼? 아 형님 지금요? 아니 제가 아프리카 가입한 지가 어제 가입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정말 너무하네.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무 짜다. 야 너 아프리카 아니, 가입하고 그랬으면 네 명의로 했을 거 아니야. 아, 재밌겠죠. 근데 너가 그렇게 알바하고 있는 시간에 시간 잘 가게끔 시간 잘 녹여줬는데 거기에 네. 대한 응대가 겨우 이런 거야? 너 진짜 너무했다. 어? 아, 친구야. 편의점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시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내가 잘못했네. 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앞으로 그렇게 계속 무료로 봐라. 응? 또 기회 된다면 제가 기회는 네가 지금 만드는 거야. 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이따가 네가 아, 형님 아까 그 전화했던 편돌입니다. 형님 방송 잘 네. 보고 있습니다 하고 딱 100개 쏘면은 나도 네.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너네에 대한 편견이 자꾸 생긴다니까. 응? 네.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래 들어가. 네. 통 몇 개 쏘면 전화 하이패 쓰냐고요? 100개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저 여기 경기도에 코로나 의료지원 와 있는데요. 예, 예.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 예, 퇴근하고 방송 보다가 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직까지 그래. 보고 있네요.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아주 각계각층의 여러 직종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 하시고 아무튼 빨리 좀 모쪼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예. 모두 네, 여기 병원도 이제 환자분들 거의 다 괜찮아지셔가지고 조만간 끝날 것 같네요 여기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감사드리고 예, 예 좋은 일 하시니까 예. 50개만 쏘세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회는 평등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제가 진지충은 아닌데 그 제 인생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을 얻고자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런 말이 하고 싶네. 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냈으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부류의 고민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꼼장어집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광고 쪽 광고 업계에서 이제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빚을 내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미안한데 친구야 시청자가 너무 떨어진다. 어떡하냐. 전화 끊어봐. 이 시발 지부기 같은 새끼 말 존나 느리네. 여보세요? 고마워 100개. 여보세요? 예 형님. 말해봐라. 예 아까 전에 그 편의점 그 알바생 있잖아요. 저도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 있는데 형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실없는 새끼들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있어. 커튼님 제가 꼼장어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요. 고민 상담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봐. 형. 형 그 밥이 언제 받아요? 그러게. 아 진짜 아프리카 좀 1인 시위 좀 해주면 안 되냐 네가? 제가요? 너가 내일 너 할 거 없잖아. 내일 아프리카 판교 가가지고 팻말 붙이고 머리에다 단결 단식 투쟁 써고 써서 이 능력 있는 BJ 노래하는 코트의 네. 파비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좀 출근길에서 소리 한번 질러줘. 해볼까요? 야 숙박이 내 모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나처럼 사고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재미주는 BJ가 어딨냐. 인류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방송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알았어. 꺼져. 여보세요? 형. 형님 저 편돌이입니다. 형. 그래? 몇 개 쌌니? 어이구, 10개 팬가이? 그래, 고맙다. 여보세요? 네, 형. 나 이제 잘 건데 잘 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그, 전화 차단해야겠다. 아, 형, 한 번만. 차단할게. 야, 이제부터 헛소리하는 새끼들, 실없는 새끼들 전부 차단이야. 이 차단당하면은 뭐가 안 좋냐? 앞으로 전화 데이트할 때 니네 번호로는 절대 전화 못 걸어. 여보세요? 아, 네, 형님. 말해봐. 아, 제가 이번에 고3 올라가갖고 네, 형님 방송 보면서 진짜 힘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인성을 하면은 혹시라도 아, 제가 돈 낼 테니까 볼 수 있는지. 뭐? 네? 뭐 하라고?
울먹거리지 아이, 말고 말해 개십새끼야. 제가 공부할 때 목표를 가지고 싶어서 혹시 인서울 하면 제가 알바하고 돈 벌어갖고 돈도 줄 테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만나줄 수 있는지. 너랑 만나라고? 만나자고? 네, 한 번만. 아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싶어서요. 이 새끼 봐라. 야. 네. 내가 어째서 널 만나야 되냐? 제가 진짜 너무 너무 그러니까. 어이, 씨발 새끼. 아이. 나랑 장난하냐? 아니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형 방송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네. 어 그래 알겠다. 아, 그 내가 너의 네크로맨서구나. 어 진짜로 학생 때 그 너무 그 내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 고쳤거든요, 형 방송 보고.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었는데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 뭐 알았다. 고맙고 그래, 들어가. 넵. 뭐야? 갑자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저 할머니가 씨발, 야, 왜요? 네, 그만해라. 어? 한 번 했는데요, 지금 전화 처음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방송 뭐 사람이 네. 좋다야? 우리 방송 뭐 인간극장이야? 어? 적당히 해야지 마.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아, 알았어, 해봐. 아, 왜 말을 끊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방송적인 분위기가 너무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은 분위기 무거워지고 좀 그렇잖아. 알았어요, 그럼 안 할게요.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이, 또 방송 열심히 하세요. 죄송해요. 아이, 그게 아니고, 친구야. 죄송합니다. 친구야. 빨리 꺼져, 개새끼야, 그러면. 도움도 안 된 소리 하고 자빠졌어. 짜증나게. 어, 윤세현이 나도 한번 만나 줘요. 혹시라도. 너 차단 때릴 거야. 재미가 없어 일단.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 봐. 아, 이제 전부터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나한테? 그 네네네. 어, 얘기해 봐. 이제 그 방송하면서 알량한 지식으로 좀 개기는 걸 좀 참가해 주셨으면 해서. 알량한 지식? 네. 아, 그죠. 알량한 지식이죠. 너는 이제, 뭐 얼마나 배웠는데 나한테 알량한 지식이라 그러냐? 아니, 그 본인이 이제 어디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 이제 시청자 기만하면서 말재간으로 이제 말주변이 어둡다는 등 이런 식으로 네, 좀 기만을 하시는 게 살짝 분위기가 역겨워갖고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말이 있다. 네. 어? 친구야. 아, 그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학력과 네. 내시고요, 그 학력과 친구야. 아이 씨발 전화 끊어버리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나요? 예. 좀 멍청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시죠, 여러분들? 이 학력과 그 현명함을 이렇게 혼동하지 맙시다. 예, 뭐 아, 우리 민재지훈이 100개 너무 고맙다. 아 근데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고 하이패스 9765 갑니다. 예. 형님 박사, 학사 뭐 이렇게 뭐 학위 달고 그래도 멍청한 놈들은 멍청합니다. 이 그 공부 쪽 지식이랑은 좀 다르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프란치엄마 안녕하세요. 마카오박이에요. 어우 재미없어. 여보세요? 저기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저도 옛날부터 형님 방송을 오래 봤거든요. 아 하이패스 전화요? 9765? 그래 지금 하이패스 전화 받을게. 9765 끝번호 9765만 전화 받을게. 어 전화해봐. 9765만 받는다. 9765만 전화 받을게. 지금 전화해라.
9765 전화 바로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패스입니다. 100개 쏘시면 네, 하이패스로 이 사람들 뚫어버리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애티튜드도 네네. 조금 갖추고 할게요. 그래 무슨 얘기 하고 싶어 갖고 100개나 쌌니? 고민이 있습니다. 뭐 말해봐. 제가 도박의 중독자입니다. 그래 도박 관련 상담센터 번호 알려줄게. 형님 고민 좀 들어주십시오. 뭔데? 저도 다른 일반인처럼 절대 도박에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박을 알게 된 게 20살부터인데 그때부터 10만원, 20만원 하던 게 불어서 100만원, 200만원이었습니다. 감당이 딱 안 돼서 또 이제 카드론 하고 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네요, 형님. 그래, 나도 그냥 지인들끼리 바카라를 해봤거든. 재밌더라. 아, 네. 재밌더라. 지인들끼리 이렇게 그냥 품돈으로 좀 했어. 정확한 액수는 네. 얘기 안 할게. 근데 재밌더라. 왜 하는지 알겠어. 아는데 미치죠. 한번 빠지니까 아이고 시간 잘 가더라. 재밌긴 한데 그 결론적으로 딸 거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형님 그 희망으로 10만원 단위도 벌어봤는데 그 자만 때문에 좆됐네요. 그래 아무튼 이참에 좀 청산하고 그 배움의 비용으로 썼다고 치고 다시는 하지 말거라. 이왕 돈 쓴 김에 형님 방송에도 돈 좀 만 원어치 다 됐다. 저 만 원 더 충전해라. 이 전화도 도박이야. 더 얘기하고 싶은 만 원 더 충전하고 전화해. 아우 재미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그럼 내가 얘 얘기 언제까지 들어줘야 돼 얘들아. 지루할 때쯤에 딱 끊는 그 타이밍인 거지. 그래 얘기해봐라.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 잠이 안 오는 걸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네 전화를 차단하면 되지. 차단을 하고 다시는 좀 엮이지 좀 말자. 별의별 쉽소리로 이 시간에 전화 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통신 낭비. 아, 여보세요? 아 전화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아, 50통 했다 50통. 그래 얘기해봐라. 다른 거 아니고 궁금한 좀 고민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요새. 형 내가 몇 살이니? 여자친구야 22살이거든. 22살인데 어린 놈 새끼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어? 형나 기억해. 대단하다. 네가 무슨 올인의 이병헌이야? 산전수전 다 겪었어? 아니. 지랄발광을 하네. 비영신 새끼가. 아니 일단 들어만 봐라고. 여자만 좋아하지 말고 여자만은 나들여주면서 남자만은 하나도 안 듣는 거. 아, 알았어. 얘기해봐. 아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노? 돈을 벌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 자본도 없이 아무런 성모기 전화 갈게. 성모가 전화하자. 이러면 그, 기억할라나. 어우 성모가. 아니, 그러니까. 야 우리 성모기 또 982개 나이튜 나이튜 츄르 고마워 성모기 아잉 백용 쥬잇 아 뭐지 몰라. 우리 성모기가 천사계들 나이튜 나이튜 감사합니다 츄르 형 사랑해. 아 형 그래 얘기해봐라. 아 얘가 내가 대학생이잖아.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그만한 내가 자본을 못 뽑잖아. 내가 그만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게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내가 전공과 다르게 다른 분야에서 하고 싶은 그런 카페 같은 그런 소규모 사업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정리를 좀 해줄게. 얘기 다 못 들어서 오케이. 미안한데 우리가 좀 급하게 통화를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시켜줄게. 그 오케이. 공부를 왜 하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애들 참 많아 대한민국에. 그지? 근데 그거는 너네 보험이야. 너네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따로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지. 보험인 거야 공부는.
이렇게. 그거라도 다 맞춰놓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늦지 않단 말이지. 그런 건 너희 부모님한테 상담받으면 안 되냐? 그런 거니까 그 지금부터 뭐 돈 벌 생각, 돈 벌 궁리, 뭐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자꾸 그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거를 이렇게 도피성, 도피성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사업 대가리를 굴리려고 하지 말고 알량한 대가리를 굴릴 시간에 군대를 가라. 어? 형사랑. 군대 네, 갔다 와야지 이제. 네, 다음 달에 간다. 아, 우리 성목이다. 나이튜. 와, 300개, 200개, 100개. 그치. 미쳤다. 성모가. 아, 기모띠. 아, 우리 성모가. 나이 성모가 뭐야 이거?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성모가 기다림 끝에 낙이 온다더니 성모가 이게 기다림이 끝인 거야? 나 지금 방송 거의 10시간째 하고 있는데 1등이 먹방 BJ 웅이가 별풍선 1등이었네? 근데 성목이가 와서 이 아무지게 쏴주었네? 좋다. 성목이 나이 츄 나이 츄 츄르. 아, 고맙다 성목아. 이 맛의 방송에 참으로다가 이렇게 채찍질만 하고 당근 안 주는 이런 지랄 맞은 애들이 좀 많았는데, 아, 우리 성목이가 오늘 방송하는 거에 대한 어떤 큰 저기를 주네. 자양분을 아주 야무지게 주네. 성목아 고맙다. 아, 진짜 내 성목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네. 그래, 성목아 너무 고마워. 잘 쓸게. 고맙다. 아, 피로가 싹 풀리네. 아이 개새끼들. 그래, 전화해봐라. 여보세요? 돼지새끼 뭐요? 여보세요? 아, 욕을 하세요. 저기요. 왜요? 왜 또 씨발 목소리가 이제 좀 두꺼워졌어요? 비응신. 바로 차단해줄게. 여보세요? 목소리에 가오페 십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말해봐. 뒤에 벽 찍고 오면 100개. 뒤에 벽 찍고 오면 100개? 선입금? 기다려봐. 약속 불가마. 100개만 써. 그래, 약속 이행은. 적 불가마. 어? 적 불가마. 야, 100개 써 빨리. 왜 대리로 써. 그러냐? 쏴! 쏴! 야, 저 새끼 블랙해. 저 새끼가 저거. 너 지코형 시청자지? 어디 10개 가지고. 이 새끼 약간 좀 지코형 시청자 느낌 나네. 어? 고불감 이 새끼가 이거. 요즘 그냥 가만히 내비뒀더니 너희 어머니한테 써달라고 해. 아, 야야야야 패드립 친다. 안 돼요. 오호, 안 돼요. 안 돼요. 오호, 안 돼요. 비영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전화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만날래? 어째서? 난 너같이 사타구니에 음경 끼우는 새끼들 싫어한다. 밥 한번 먹자. 싫어. 썩었잖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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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차단해 줄게. 여보세요. 말이 없냐? 여보세요. 말해봐. 전화하기 늦게 받아 씨발 새끼야. 아이, 미안합니다. 전화 늦게 받을 수도 있죠. 말씀하세요. 섹스. 바로 차단 때려줄게. 여보세요? 윤태훈 씨발 외소음 경색이야. 고맙습니다. 말해봐. 아, 네. 코트님? 아, 이거 좀 노잼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말해보세요. 아, 네. 얼마 전에 형 방송에서 제가 사업하고 있거든요. 네.
형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 뭐 100억을 벌면은 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언급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썼나? 어 맞네.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방송에 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좀 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성목님 3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본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100억을 벌면은 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100억을 벌면은 뭐 그 전과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100억 가지고 있으면 그 전이랑 다른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 뭐 어떤 식으로요? 일단은 좀 인생을 많이 즐기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순간은 100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억 가지고 있고 뭐 50억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애매하게 갖고 있다 보면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밥 먹고 뭐 저기 하는데 이제 100억대로 올라간다. 이건 좀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아 그냥 돈을 좀 벌어보니까 아 본인 100억 가지고 계세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좀 좀 더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좀 더 좋은 거 탄다? 뭐 이 정도 이보세요 이보세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갖고 네. 당신이 100억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얼마 가지고 있는데 100억... 그렇게 너스레를 떠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억을 벌면은 뭐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나도 뭐 돈을 벌지만은 동나이 때 이렇게 쥐기 쉬운 돈은 아니니까 내가 지금 버는 돈도 이거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의료보험비로 막 백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뭐 좀 다르다고는 할 수 있는데 동갑내기들과 그래도 100억이면 좀 이게 난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100억 이상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순자산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어디다가 들어가 있고 약간 좀 뭔가 좀 버텨진 건가요? 아 제가 뭐 순자산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닥쳐 이 개새끼야. 비응신 같은 새끼가 뭐 누가 보면 100억 가진 줄 알고 있겠네. 뭐 이렇게 오바 쌉지랄을 떠. 아니 비바새끼야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병신 조끄지 새끼야 뭘 네가 100억 가진 것처럼 나대 조등신 새끼야 어 병신이네 저거 여보세요? 어 잠깐만요 아따 형님 전화 통화하기 힘드네요 그래 말해봐라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기억을 언제 하실 거예요? 아 결혼? 예. 아 결혼. 이 웨딩이라는 것은 말이다. 예. 아 진짜 뜻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뜻이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이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뒤져도 되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면 결혼을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35세 윤태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나중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네. 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냐. 그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시청자 중에서 이제 인생 상담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답답해가지고 형님 성지고 출신인데 그런 상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그 내가 말했지. 학력과 지성을 혼동하지 말라. 어? 이 새끼들은 가만 보면 맨날 성지고 나왔다고 사람 무시 뒤지게 하네. 야, 이 사람아. 근데 형님은 아가리 파이터인데 그런 말 하기엔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물론 내 출신 성분이 좀 약간 좀 그런 건 사실이지. 근데 뭐 내가 성지고등학교에서 뭐 1, 2, 3학년을 다닌 것도 아니고 어? 예. 딱 한 번, 딱 1년 해가지고 이렇게 성지고를 나온 것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성지고에 어? 그 마스코트가 되어 있어 내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아, 예, 아, 그렇습니까 형님? 그... 네, 아 그리고 형님 아침 방송을 제가 오랜만에 보는데요. 아침 방송이 아니라 지금 방송 시간 10시간 넘었어.
아,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제 방송 오랜만에 보는데 그 형님이 지금 텐션이 상당히 좀 떨어져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남 텐션 신경 쓸 그 시간에 그 너 자기 개발이나 해라. 아우 재미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주변 여자들은 몇 살쯤 다들 결혼했어? 내 주변 여자들 결혼한 사람? 주변에 여자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사귀고 졸업시켰거든. 지인 졸업. 왜냐면 나는 남녀 간에 친구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 다 사귀어버렸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반갑다. 안녕하세요. 그래 아까 채팅창에서 전화하고 싶다고 막 그 얘기하던 친구인가? 한 번 말했어요. 아, 단 한 번 얘기했어? 네. 목소리가 많이 좀 잠겼네. 아, 게임하다가 와가지고. 게임? 무슨 게임해? 롤 해요. 아, 롤에? 네. 그 티어가 어디야? 티어가 없어요. 아, 언랭이야? 네. 롤을 왜 해? 재밌어요. 오빠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집에서 머랭이나 칠 것이지. 언랭이야. 응? 말해 알았어. 말해봐. 이상형 물어보고 싶은데. 말해봐. 잠깐, 아, 나 이상형? 네. 아, 이상형이 얘기했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지금 네. 내 이상형은 모공 각화증이 없어야 돼. 이렇게 네? 모공 각화증 이게 뭐냐면은 이 팔 이런데 팔 이런데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땀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힌 거 막혀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팔에 있는 그거랑 성인 아토피가 없었으면 좋겠어. 얼굴은 안 보고요? 얼굴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뭐 밖에 같이 다닐 때 좀 아니야? 여자 입장에서도 나랑 같이 다니면 창피하지. 근데 같은 창피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더 창피한 부분이니까 나보다 덜 창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거 됐어요. 왜 이상형을 알고 나서 뭐 얘기가 없네? 왜 어필을 안 해? 아, 저요? 저는 그냥 궁금하기만 해서. 아이씨, 이거 그거 아니야. 내가 먹긴 아깝고 남 주기는 싫고 딱 그 마인드인데. 여보세요? 왜 물어봤어? 순간 설렜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 근데 그 대가리 삐죽삐죽한 거는 방송 켜기 전에 왁스 바르신 건가요? 알까 왜? 그리고 아 그래요? 여보세요? 말해. 대가리 삐죽삐죽한 거 왁스 바른 거예요 본인이? 왜? 뭐 때문에? 다른 거 없어? 왜? 왜? 뭐 졸려? 피곤해? 아니야? 아, 씨발 왜 안 들어 이거. 아, 뭐라고요? 아니, 삐죽한 걸 아니라 한번 쓰고. 여보세요? 뭐가 삐죽한지. 네. 말해. 제 야무진 주먹으로. 그러니까, 랄피야. 네? 뭐 어떤 얘기인 거야, 정확하게. 네? 아니. 예, 뭐 전화 뭐 끊을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말을 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갑다. 여자 목소리 그거 그만해라. 역겹다 슬슬. 아, 여자예요. 지랄하지 마. 아이고, 우리 채마녀님께서 333개를 나이츄 츄를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카강이라고? 뭐가 카강이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떤 말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차단이요. 비영신아. 여보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저 실없는 소리하거나 예 그 개소리로 일관하고 텐션이 너무 낮고 뭔가 저랑 티키타카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차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단하면 그 번호로 다시 전화 못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보세요? 말이 없어. 이런 건 한번 봐줄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렇게 하품해도 차단이에요.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할 텐데 이 시간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즐거움 드리려고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하품이나 쩍쩍하고 있고 요즘 아니잖아요. 애티튜드가 영 못됐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졸리면 쳐져라. 여보세요? 어때요? 응아 내가 저녁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랑 그 여자친구 친구의 남자인이랑 4시서 술을 먹었어 집에서. 근데 이제 12시 돼가지고 다 집에 가기로 했거든. 여자친구 친구가 나랑 같은 방향에 살아. 나 차 끌고 와가지고 내가 대리를 불렀어. 그 여자 B라고 할게. 그 여자친구 친구를. 걔랑 나랑 대리를 타고 가고. 여자친구의 친구 남자인의 A 남자 A라고 그렇게. 걔랑 이제 걔는 택시 타고 간대서 그거 나서 갔어 다 집에. 근데 여자친구 오늘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6시에 일어나야 된대. 새벽 5시에 말 좀 또박또박해. 강냉이 몇 개 틀린 거 새벽 5시에 뭐라고? 새벽 5시까지 잠 좀 자고 여자친구 데리러 갔지. 근데 전화로 깨워달라고만 네. 했었는데 너가 직접 간 거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다시 돌아와 들렸어 여자친구가. 아 어. 그래서 갔는데 어. 어 신발이 있더라고 집에. 가지고 지금 갔다가 온 다시 돌아온 길이거든. 지금 좀 멘탈이 나갔네. 아 지금이야? 지금 방금 있었던 일이야? 얼마나 사귀었는데? 얼마나 사귀었어? 만난 지는 1년 좀 됐지. 야 너무했다. 아, 이거 진짜 찐인데 다들. 아니 아니야 그 채팅창 신경 쓰지 말고. 그 여자친구 몇 살이야? 나 지금 29. 그럼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알 거 다 알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순간에 잘못된 실수를 했을까? 너한테 어떤 큰 모욕감을 줬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인연이 아닌 거야. 그럼 너 뭐 걔랑 결혼할 거였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결혼할 거 아니면 냅둬 그냥. 그거 가지고 굳이 뭐 칼춤 추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니? 나는 그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여자친구가 아직까지는 나는 그런 최악의 경험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닥쳐도 나는 크게 그냥 저기 하지 않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결혼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형? 알았으니까 됐지. 형. 응? 이거 방송에서 한마디 해도 돼? 브라야. 차단할게. 아, 이 새끼 그래도 얘기 잘 들어줬는데 씨발놈이. 그건 그래. 여보세요? 네네. 아유 전화하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대통했습니다. 얘기해봐. 아 근데 방금 네, 얘기는 네, 편집을 해갖고 진짠 네. 것처럼 해갖고 내보내라. 굉장히 좀 썸네일로 좀 재미있는 걸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그쵸. 네 얘기는 사람들이 구라라는 거를 모르면 없는 일인 거야. 구라가 아닌 거야. 알겠지? 여보세요? 네 형님. 그 전기랑 이제 합방 안 하나요? 전기 요즘 교류가 없기는 한데 뭐 할 때 되면 하겠지? 왜? 아, 예,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그래. 근데 전기랑도 너무 자주 만나고 모이고 하면은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또 그 친구는 그 친구만의 길이 있는 거 그런 거라서. 아
어. 멀리서 그냥 형님. 관망하는 거지. 어. 예, 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형. 나 여자친구랑 방송을 보는데 예전에 형이 그 갓건배 욕한 거 있잖아. 그때 같은 그 레파토리네. 전화 통화 예전에 얘기했던 애 있었는데 너 그거 써먹니 설마? 아니야 나 다른 애야. 뭔데? 근데 내 여자친구는 국제 커플이거든 우리가. 어. 근데 그게 되게 자기한테 충격이었나 봐. 그 스트리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상형이 형으로 바뀌는데 어떡하지? 아, 내가 가건배랑 일기토 떴던 걸 보고 이상형이 나로 바뀌었다고? 어. 그 여자 어디 쪽이야? 그 뭐 일본이야 아니면은 뭐 동남아야 동아시아권이야 유럽이. 아니면은 어? 유럽. 유럽? 그 혈통이 어디 혈통이야? 그 혈통? 어, 약간 그 게르만 혈통인가? 게르만이랑 이탈리아 혼혈이야. Holy shit. What the fuck? 그래. 그 제목의 라이트 노벨 제목 추천 바란다. 어. 어, 뭐? 아니 진짜 형 내 프로필 봐봐. 아 싫어. 그래 진짜라고 치자. 그래서 아, 네 여자친구를 형. 나한테 소개시켜주겠다 뭐 이런 거야? 아니 그런 컨셉으로 계속 밀고 가라고. 아 그래. 어, 알았어. 아 존나 싫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형 왜 진짜 주말 아침부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자랑 여자랑? 그럼 너네들이랑 살갑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전화해가지고 실없는 소리나 하고 하품이나 찍찍해대고 현질은 더럽게 안 하고 재미는 뽑아먹을 대로 재미 뽑아 처먹고 어? 고마운 줄은 일도 모르고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너네 아니, 안 그랬는데, 그동안 나, 방송 보면서 그래. 어땠어? 즐거웠잖아. 재밌었잖아. 어? 아니 풍선은 남이 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는 지들이 받으려 그래. 얼마나 속상한 줄 아니? 팬가입이라도 좀 아니, 해라. 맞아. 팬가입이라도. 아니 난 형한테 뭐라 안 했잖아.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미안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임마. 여자애들은 뭔가 그래도 형. 사운드라도 좀 야무지잖아. 아 그치. 그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끊어. 고마워. 여보세요? 하태예요. 근데 전에 우리 업소에서 아가씨하고 서비스 받으실 당시에 제가 영업했다. 뭔 소리야. 여보세요? 예. 제가 영업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급이 급해 아니랄까봐 참 꽃바귀들이 참 재미없는 것 같아 그치? 급이 급해니 아니라 BJ는 재밌는데 팬들은 그걸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 형이 재미가 좀 없는 거 아닐까 혹시? 어때? 아니 그래 그러면은 뭐 말해봐. 그러면 누가 재밌냐? 아니 뭐 재미는 뭐 아니 누가 재밌어 철구나. 얘기해봐 딱 말해봐. 철구도 있고 철구도 있고 철구가 재밌지. 넌 철박이네. 나 철박이 아니라 꽃박이지. 근데 철구가 재밌는데 나한테 철구 같은 재미를 달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아니지 그게 아니라 어불성설인데? 뭐 형은 뭐 배고프면 바로 라이프 시켜서 밥도 처먹고 어, 배 아프면 바로 가서 똥도 싸고 여자 고프면 저기 토크원 나가고 전화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 어우 재미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말해봐요. 예,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야, 저 궁금한 거 있어서요. 아, 또 궁금한 거요? 뭐요? 그, 아까 이상형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생긴 것도 나쁘지 않고 아토피나 각하증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네. 작은 여자는 어때요? 키 몇이에요? 네? 키 몇이에요?
저 작아요. 154? 거의 노움이네요. 그 판타지 소설에 나온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나오는 드워프나 노움 쪽 같은데요. 근데요. 네. 그 키 150대가 이게 제가 왜 키 작은 여자를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 사귀어본 적은 있어요. 저도. 근데 귀엽죠. 귀엽고 좋은데 뭔가 이 어릴 좀 너무 팩폭일 수도 있는데. 네. 아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뭐 내 살만 깎아먹는 거지. 아 해보세요. 아 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봤어요. 20대 때는 당연히 젊고 이쁘고 귀엽고 그러겠지만 나이 먹었을 때 우리가 아줌마 아저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뭔가 이게 귀여움보다는 이게 좀 뭔가 볼품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게 갑자기 그때 뭔가 좀 트라우마처럼 갑자기 머리를 불현듯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키 큰 여자를 더 선호하세요? 아니 뭐 꼭 키가 커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결혼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사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거짓말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저기 결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연애하려고요. 아니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잖아요. 형 미응할 만은 하고 사네. 멋있다. 네? 아니 왜 삔또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여보세요? 아이씨. 아 난 입이 문제야. 아이씨. 정말 말 좀 착하게 해 뚱돼지 새끼야. 그러니까 아 나 왜 말을 이렇게 아씨 키가 뭐라고 155 이하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여성분들도 100kg 이상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시잖아요. 예 형은 그 입이 문제예요. 맞아요. 형은 여자가 통화를 해주면 고맙다 해야지 왜 거기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좀 그냥 전화가 오면 고맙다 하고 잘 받아줘야지 자기가 소원하는 걸 말해요. 그 참 세상 서이다시네. 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네가 아니, 방송하세요. 네가 여심 잡고 네가 다 하시면 되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다가. 아니, 형도, 어? 형도 매력이 많긴 해. 당신이 나쁜 남자 만난 이유 뭐 이런 썸네일로 네가 여성 시청자들 주 타겟으로 삼고 네가 방송하세요. 서이단 말 다 해주시고 예? 그렇게 그 남자의 적이 돼가지고 어? 귀여운 뽀짝한 말만 계속 일삼으시라고요. 세상 달달한 얘기만 하고 살 순 없는 거지.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안 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시주사한테 방송 좀 배워요. 왜요? 시주사보다 재미없잖아. 아 시주사는 어 토크도 되고 진행도 되고 어 다 되는데 넌 되는 게 뭐야? 죄송해요 시주사보다 방송 못해서. 너도 머리 밀어. 싫어. 시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보세요. 아, 네. 그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애국고수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코트님 방송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거든요. 혼자 담배 하나만 줘라. 예? 와,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코트님 방송을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라이터 원래 이제 커맨더 지코 씨의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였어요. 아, 지코 형 방송을 많이 보셨다?
예, 근데 왜 그런 내가... 사회적인 쓰레기 새끼 방송을 보세요? 아, 네. 근데 어제 왜 그런 반사회적인 방송을 보세요? 어저께 이제 제가 충격적인 말을 왜 그런 인간 가지고... 쓰레기 방송을 보세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제 네.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다르면요, 그 어제 지코 씨가 방송을 하시던 도중에 네. 뭐 이 뭐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서우서우네님께서 아, 또 100개 팬 가입을 나이쥬 나이쥬 츄르 감사합니다. 뭐 너무 서운하네요. 키자가도 같이 다녀도 챙피할 얼굴 아닌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스탑. 서우네씨 그럼 저랑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합시다. 뒷번호 알려주세요. 예. 얼굴 한번 봅시다. 궁금합니다. 예. 얼굴 이쁘다는 걸 자꾸 티내시는데 얼마나 이쁘시길래 그러세요? 예. 아니 뭐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예. 저만 볼게요. 아니 번호가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이게 통화가 올라가면은 아, 일단 말씀하세요. 네, 그 그분이 이제 약간 제가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아 왜요? 아예 좀 풀어요. 네? 방송에서 재밌자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이때까지는. 뭐 제가 뭐 별풍선을 뭐 크게 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예예 그래도 방송을 보면서 한두 개씩 쏘고 즐겁게 보던 시청자였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근데 선생님 그 뭐 용 그 요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저랑 다른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대선 후보를 이재명 씨를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치적인 소견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방송이 볼 가치가 없는 방송으로 갑자기 전락해버린다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너무 이 정치적으로 많이 편향돼 있으신 것 같으네요. 아, 네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있는데 예. 저는 근데 이때까지는 계속 그분이 이제 뭐 전라도 분이시지만 저는 뭐 지역감정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갑자기 선언을 해버리시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양반 방송을 많이 대해서...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실없는 소리 네. 많이 하고 말 바꾸기 많이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네. 약간 코트 같은 인간 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 그 개념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혹시 코트 씨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트 씨도 저랑 같은 가치관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이쪽은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합니다. 현 그리고요. 정부를 지지하신다고요? 네. 다음 정부도 지지할 거고요. 저는 네. 개 돼지입니다. 저는요 그때 그때 유리한 세력이 잡고 있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쪽에 붙습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은 지코 씨가 이제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할 것도 없고 공감할 것도 없고요. 예. 네. 뭐 정치적인 견해를 BJ가 비춘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영향력이 네. 있는지는 저는 잘.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다가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저 혼자만 너무 깊게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나 보네요. 그냥 저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가슴 쓰리고 아파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너무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정치적인 어떤 아, 견해와 이런 신념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를 네,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씨발 예. 5분 동안 통화했으면 그냥 주둥이 아래 닥치고 그냥 좀 전화 좀 끊으세요 선생님. 예? 몇 분째입니까? 아, 지금 적당히 하셔야지. 술을 아, 네. 한잔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이거 씨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쌈배 한 대 피자 얘들아. 괜찮지? 아 머리 아파. 돼지 고생하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얘기들 많으시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보세요. 차 다니는 거 보이세요? 좌로 우로 흔들고 싶어지는 날씨 놓이기. 잠깐 통화 잠깐 이따가 해주세요. 네. 아우 제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나랑도 전화해주세요. 그래. 뒷번호 뭔지 얘기해놔. 내가 그 뒷번호만 받을게. 프리패스권이야. 좋다. 번호가 뭐예요? 번호가 뭐야? 오. 몇 번이래? 5652. 어, 전화해. 너 번호만 받을게. 5652. 5652만 받을게요. 어. 폰으로 하시면 돼요. 5652.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걸어? 어. 그래, 제니야, 반갑다. 오빠. 왜? 네? 왜? 아니에요, 반가워서요. 그래,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할 말이 없나 본데? 네? 아니에요. 어, 뭐가 아니, 아니야? 어, 말해봐.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전화 안 될까요? 몇 살인데? 전 25이요. 하... 어디 살아? 저 경기도요. 경기도 어디? 저 우산이요. 키부터 물어봐. 키 몇인데? 왜요? 네? 저 65요. 근데 나는 키에 큰 그 가치를 두지 않아. 어. 알죠. 어. 그런데 어 말해. 고양이 네. 키우세요. 아 네. 아 저는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어서. 어. 그. 네. 왜 나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네? 그냥 오빠가 좀 궁금해서요. 그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재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내가 끼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진정성 있게 물어볼게요. 왜 저랑 네. 데이트하고 싶으세요? 오빠 본 지도 오래됐고 아니 예전에 전화를 몇 번 했었어요 오빠랑. 응. 어. 근데 본 지 오래됐다는 뭐, 거는 나랑 뭐 만난 적 있어요? 아니 본 지 그 만난 적은 없는데. 어. 막 전화 데이트도 몇 번 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토피 있냐고 물어봐 그럼. 그래가지고 막 뭐지 사진도 보다가 그랬는데 내가 네 사진 봤어? 네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꺼지라 했거든요 저한테. 아 내가 너한테 꺼지라 그랬어? 네. 왜 그랬을까? 네? 아 남자친구 있는 애는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아 그쵸. 근데 지금은 해요. 네. 뭔 바람이 들어갖고 BJ랑 사귈라 그래? 뭐? 네?
뭔 바람이 들어갖고 BJ랑 사귈라 그래? 아니 오빠가 막 영화 본다고 남친 탕치기하고 고투한테 다시 왔노. 그래서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아 실제로? 네. 무슨 일 아니? 저 그냥 회사원이에요. 근데 나 실제로 보면 별로 재미없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알아요. 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네? 지금 재미가 없어서 아는 거야? 아니 맨날 방송에서 말하잖아요. 그거는 맞지. 실제로 보면 재미가 별로 없고 조용하고 과묵한 편이라서 실제로 만나면은 좀 호불호 많이 갈려. 아 진짜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재수가 없는 것 같고 그 저 내가 사진 네. 한 번만 볼게. 시청자들 공개 안 네. 할게. 네. 아니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당돌하게 저한테 카톡 그 상태 메시지가 지겨워네. 뭐가 지겹니? 아 회사가. 아 회사가. 어? 이쁘게 생겼네. 왜? 졸업당하고 싶어? 네? 아니 방송 졸업당하고 싶냐고. 아니 네 이상형이 뭔데? 제 이상형이요? 딱히 없는데 저도 얼굴을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진짜 오빠가 실제로 너무 궁금한 것도 있긴 해요 진짜 실제로 보면 딱 이런 느낌이야 배 뚝 나와가지고 그냥 개찐따 새끼야 너 요거 먹을래? 나 약간 네? 요런 찐따야. 아 귀여운데요? 이상하다. 이상하네. 아 그래 그러면 저 어디 샀는데? 어디 산다 그랬었지? 의정부? 오산 산다니까요. 아 오산 그래. 오산이랑 의정부랑 가깝잖아. 아니요 멀어요. 그러니? 네. 모르네 미안하다. 그래 그럼 언제 시간이 되는데? 다음 주는 금요일이요. 그 나는 시간이 나서 오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는 사람이 참 좋던데. 제가 일이 하루만 쉬어가지고. 일주일에? 네. 연애하기 힘들지. 바쁜데 그렇게. 내가 새벽에 갑자기 방송 끝나고 나서 막 현타와갖고 그냥 나 좀 달래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오라 그러면 못 오잖아. 그쵸 그거는 할 말이 없네요. 그래 그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야 너 이쁘게 생겼네. 좋은 남자를 만나라. 나 같은 비응신 새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아니에요, 너무 어려. 어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네가 착한 아이 같아서 네.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오빠랑 통화해서 좋았어요. 그래, 고맙다. 네. 서운해. 아까 뭐 그래 한번 뭐 봅시다. 예? 154라 그랬나요? 와 진짜 작다. 나랑 스면은 내 명치 올 듯. 예. 서운해. 그 아이 사진도 안 보여줄 것 같아. 패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대박 맞았네. 목소리가 되게 가냘프시네.
깨어 안으면 비계에 아, 질식 사당하겠네요. 맞아. 아니. 예. 아니 나 고민이 있는데. 말해 봐라. 아니 내가 일을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려고 나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인터넷으로 파는 건데 내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15만원 팔았어. 어떡해? 뭐 무슨 뭔 장사 하는데 15만원밖에 매출을 못 했어? 아니 홍보해달라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파우치랑 먹먹이 파는데 15만원밖에 못 팔았어.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겠다. 언제부터 그냥 폐업을 할까 고민 중이야. 폐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얼마나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가게 접고 공장 들어가렴. 그 근데 나 이거 배우려고 학원비도 300만원 쓰고 재봉틀도 산다고 300만원 쓰고 근데 이거 접어? 접어. 15만원 팔면은 좀 심하네. 15만원이면 순수익 8만원 돼 안 되네. 아니 근데 이거 통신판매업 신고하라고 5만원 내라는데 이게 말이냐고. 내가 15만원 파는데 5만원 내야 돼? 내야지. 어떻게 나라에서 이렇게 내라는 돈 안 내고 그러면 안 되지. 그 깔끔하게 접고 다른 일을 좀 알아봐라. 안 되면 아니, 빨리. 아니 일은 다니고 있어. 아 그래? 근데 이게 좀 내가 노후 생각하려고. 노후 생각을 해서? 몇 살인데 벌써 노후 생각을 하니? 나 28인데 노후 생각해야겠다. 그래. 아니 요즘은 투자 쓰리잡이 당연한 거라고 하길래 나 그 학원을 한 2년 다녔어. 했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그래서 접어. 안 돼. 야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것도 비참한 거야. 15만원 팔았으면 안 하고 말지 인마. 알바라는 게 낫지. 나 밖에 나가서 보따리 장사하려고 카드 단말기도 했는데 꼭 한 번도 계시 못했다. 이거 어떡하지? 존망했네. 근데 이렇게 배움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라. 뭔가 계속 열심히 하려고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너한테도 해뜰 날이 올 거야.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몰라. 이거저거 많이 시도해봐. 응? 그래서 지금 또 가족공에 빠져서 가족공에 한다고 100만원 썼다? 이거 어떡하지? 잘했어. 배움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거저거 해봐. 응? 아 진짜? 그럼 나 이거 접어? 접어. 폐업해? 폐업해. 알았어 오빠 고마워. 깔끔하게 해.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오씨 깜짝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우 차단.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네? 고민이 있는데 네 목소리가 개찐따 같아서 고민이거든요. 여보세요? 그 고민 들어줄 수 없어. 같은 찐따한테 찐따 상담을 하다니. 남자 좋아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킬패스인데. 킬패스요? 네. 해보세요. 비글즈에서 어떤 멤버가 가장 좋나요? 다 똑같은데요. 철구님이 연락하고 있나요? 걔 전화 요즘 끊어놓고 그래갖고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아마 BJ들이 다 방송하라고 닥달하고 그래가지고 전화 꺼놨겠지. 아 꺼놨다고요? 응. 그 저는 솔직히 철구님 가장 좋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내가 철구한테 어떤 충성심을 보이지 않아서 또 박쥐 같은 놈이 돼버렸나? 또 이런 걸로 이간질 할 텐가? 복수하겠습니다. 해봐. 지켜보겠습니다. 해봐. 네?
장난이고요. 코트님, 방송한 지 한 달 차입니다. 요즘 너무 힘드네요. 접어. 하지 마. 왜요? 아, 왜요? 괜히 내 방송 보면서 방송꾼 키우는 애들이 많더라고. 이제 네. 집에서 방송 보면서 아, 저런 좆돼지 새끼도 저 와꾸랑 저 몸뚱아리로 10년을 했는데 야 이게 좀 와꾸가 좀 못나면은 뭔가 지들이랑 동급으로 생각하더라고 애들이 못난 애들이 되게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않았습니까? 방송이 그리고 저 새끼는 분명히 네. 블루오션에 탑승해갖고 어? 방송 오래 했으니까 그걸로 지금 먹고 사는 거겠지 저 돼지가 허투루 방송한 줄 아나 보네 어, 이런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방송 쉬운 거 아니야 맞지, 이 사람아. 네. 그건 맞아요. 학고 BJ랑 합격할 생각 없나요? 없어. 꺼져. 네 알겠습니다. 얼씬도 하지 마. 나중에 한번 보면 배때기한테 때리겠습니다. 그래. 네. 코디지는 노래라도 잘하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목소리가 밝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몇 살이세요? 저 25살이요. 아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애교 있는 여자가 저는 요즘 끌리던데. 아, 저도 오빠 끌려요. 아이, 뭐야? 아, 너무 부끄럽다. 근데 이 아침에 깨 있네? 아니요. 이제 일어난 거니? 아, 저 오빠 방송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네. 키 몇이냐고 물어봐. 키 몇이야? 저 154는 넘어요. 154? 야, 너 저리 가. 서운해. 어, 그래 154 넘고. 오빠 내 거야. 아, 순간 좀 역겨웠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애교가 많은 친구네. 남자한테 인기 많겠다 야 너. 아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네. 인기 많을 것 같아. 전화 통화할 때도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거 보니까. 아 오빠한테만 많아요. 과하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애교가 좋은데 좀 많이 상기됐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어 그래. 알겠어요. 방송 재밌게 보고 좋은 주말 보내라. 어? 네, 화이팅. 안녕.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왜요? 어, 반갑다. 목소리 많이 잠겼네. 잠겼다고요? 어. 아, 아니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어 말해봐. 아 여자 키 168은 어때요? 나쁘지 않지. 나 빼드지. 나 키 많이 안 본다니까. 아까 서운해 제가 그냥 쟤한테 장난친 거야. 키 안 봐. 아 진짜요? 키 안 봐. 그냥 궁금해서. 뭔가 나 같은 최하위층 남자한테도 이렇게 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나 보다. 너 같이 있어. 괜히 나 같은 놈한테 가치를 인정받으려 그러니?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 네. 방송 11시간 가까이 해봐. 힘 있나? 그래. 알겠어. 어디 사니? 저 창원이요. 창원? 네. 어, 먼데 사네. 그래. 너도 좋은 주말 보내라. 어? 네. 여보세요? 예, 형님. 그래, 말해봐라. 저 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물어봐라. 형님, 마지막 섹스가 언제십니까? 자꾸 섹스거려, 이 개새끼들이.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진강은 씨는 예?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너 같은 놈들이 그래.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봐라.
뭔가 조언을 좀 구하고자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네, 말씀하세요. 형님 약간 어릴 때부터 뭔가 그 돈을 벌고 뭔가 되게 다수성가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뭔가 많이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 하면서 맨날 뭔가 공허하고 좀 뒤를 돌아봤을 때좀더 친구야, 외롭고 막 그러지 않나요? 네? 누구나 그런 거다 느끼고 사는데 나라고 특별하겠냐? 다 똑같지 임마. 그죠? 그런 아 시덥잖은 근데 뭔가 질문을 해 아침에. 어? 난 다들 그렇게 아침마당이야? 하는데 뭔가 어? 나의 아침마당이요? 뭐 성공신화 얘기 듣고 싶냐? 아니야 임마. 알았어 그런 얘기하는 시간 임마 아니라고 보낼게 임마. 임마 알았어 고생해라 비영신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말해봐라. 형님 다름이 아니라 한마디만 할게요. 랄프야 문좀 닫아라 양치 좀 춥다 하시고 리프를 추워 좀 추워 발라주세요. 제 랄프야 건장이 불편하네요. 뭐라고? 양치 좀야너 춥지 하고 리프 않냐? 좀 바르라고요. 좀 춥지 않아? 저는 긴팔 아 긴팔 입어서 그런가? 전화 끊었네? 여보세요? 피곤하지? 방송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수고하십니다. 저 12시간 언제 자는 건데? 이제 그만 퇴근하시죠, 형님. 뭐라고? 방송도 오래 하셨는데 퇴근하셔야죠, 형님. 싫어. 아우, 너무 2만 개, 열정적인 거 아니십니까? 2만 개 찍어야 돼. 저는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형님. 그래, 잘 들어가라. 운전 조심히 하고. 예, 감사합니다, 형님. 수고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반갑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빠게? 누가 네 방에 웃음가스 쳐 풀었어? 이렇게 쳐 웃어? 재수없게. 왜안 자요? 나? 자야 네. 되는데 이 별풍선에 눈이 멀어서 그만 이렇게 돼버렸네. 잘생겼어요. 어? 그런 씨발 족 같은 소리 나지 마. 아 웃는 거 존나 할게 없네. 와 거의 뭐 과일박쥐처럼 쳐웃네. 좆된다 웃는 거. 아, 존나 너무 웃겨가지고. 경박스럽네. 형님. 왜? 제가 여자친구랑 지금 한 2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형님. 동거 중이야? 예, 형님. 방생하지 마. 이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 비영신아, 방생하지 말라고, 임마. 여보세요? 코트야. 말해봐. 너 무슨 아직도 방송 중이냐? 자다 깼는데. 별풍선에 눈이 멀어 그렇다. 재미는 환상의 존나 주고 씨발 큰 있는데, 새끼야. 재미는 존나 주고 있는데 풍선은 뒤지게 안 터지니까 현타 존나 오지 뭐야. 그냥 쳐봐. 안 터져 네가 좀 싸주면 안 되니? 이제. 뭘 싸? 풍선. 돈 그렇게 없어. 걱정되면 네가 쏴 시향년아. 돈 없어? 그래. 돈 없으면 꺼져. 코순? 아, 아, 장난이야. 왜? 계속 자다가 나 이게. 그래도 코순이야, 코순이. 그래, 자다 일어나서 전화하니까 뭔가 좀, 관능미가 있네. 응, 야식거리? 아, 진짜? 색도 올랐어? 아니? 아, 그래? 너 아가리에서 창란적 냄새 날것 같은데? 아까 그거보다 잤어. 그 뭐? 사시미 먹는 거. 아, 좀 일찍 잤네. 시글티. 푸드섹스. 야무지게 먹더라고. 그지? 육회는 약간 어거지로 먹던데. 정확하게 알고 있네. 육사시미 맛있는 사시미 거 처먹고 먹다가, 물려가지고. 맞아, 육회 먹으니까 잘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거 먹을 때마다 백태 보여서 토 나는 줄 알았어.
미안해. 혀 클리너 써줘. 알았어. 혀 클리너 좀 사줘. 응, 알았어. 안녕. 가장 쿨한 여자 시청자였다. 선에 서운해. 너 뭐 말 없는데 서운해 사진을 아직까지도 보려고 그러네. 아, 마음 떠났어 쟤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여보세요. 어, 앞으로는 키 작은 여자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어, 그래 뭐 화났니? 말 좀 이쁘게 해라. 아니, 말 경상도 사람이라서 원래 말투가 토박합니다. 좀 말해봐라. 그 다름이 아니고 일하고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코어트를 웃겨라 보는 게 사람의 낙인데. 아까 사진은 나한테 보냈다고? 미안한데 난 서운해랑 뭐 카톡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다 사진을 보내? 오잉? 어, 말해봐. 예. 네. 코트를 웃겨라 좀 자주 하면 안 됩니까? 싫어. 아, 통 많이 쏴드릴게. 제가 월급 받을 때마다. 지금 써. 지금 예? 충전해야 되는데. 어? 서운해 사진 보냈네 진짜로? 오, 이쁘게 생겼다. 꼭 아나운서 같이 생겼네. 무쌍인데 이쁘게 생겼네. 코도 높고 입술도 앵두 같고 볼터치도 야무지게 잘했네. 이쁘네. 어, 이뻐. 사진 좀 보여주시오. 응? 사진 좀 보여달라고요. 아니 왜 니들이 봐. 아니 이거 보여줘야지. 서운해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준다고 하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이 사진 보여주는 순간부터 인스타 털고 거기다가 뭐 아니, 진짜, DM 보내고 조찌랄들 다 해. 그래가지고 온갖 좀 그런 더러운 언사로 막 DM 보내고 그러니까 난 여자 시청자들 지켜주고 싶어. 아니 진짜 에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어? 저희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진짜. 지랄하지 마. 너가 얘기 안 한다 그러고 다른 애들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아. 진짜 저희만 볼게요 진짜. 이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차피. 아니야 100% 사진 보여주면 니네 테러할 거 뻔해. 진짜인데. 아 서운하네. BJ 아니면 안 보여줘. 아, 아쉽네. 그래. 자, 알겠습니다. 사진관 가서 네 영정 사진 찍고 그거 낮춰봐. 그래, 고맙다. 네, 고생하세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유튜브 풀 영상을 또 올릴 거란 말이야. 저것도 사진 여보세요? 들어가면 또 랄프가 사진 잘라야 되는데 얼마 랄프한테 왜 일을 하나 더 주냐. 여보세요? 왜 내 말 무시해? 뭐하니, 랄프야? 여보세요? 근데 사진 왜 내 말 무시해? 안 들려? 야 네? 왜 불러? 왜 내 말 무시해? 피곤하지 않아? 좀 괜찮습니다. 어? 좀 멀쩡. 뭔 소리 하는 거야 펜시 새끼. 그래 너 왜 뭐 말해봐. 아니 니 이거 나 처음 전화했는데 연결됐어.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말을 해. 아니 근데 뭐 하길래 지금 방송하는 거야? 전화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어우 친구야. 왜? 난 너 같은 새끼들이 참 혐오스럽더라. 왜 혐오스러운데? 미친 새끼 전화했는데 말해봐 말해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지. 야, 꺼져. 내 쌍에서 가브리엘이나 뭐 파퀴나 어? 뭐 이런 사람들 말투 그냥 똑같이 따라해갖고 왜 이렇게 클론처럼 살아가니 인생을? 재밌니? 재미 더럽게 없어. 재밌어. 어? 어? 뭐 집에서 뭐라고? 연습했을 거 아니야. 집에서 연습 안 했어. 그냥 한번 하니까 새끼. 됐어. 알았다. 여보세요. 왜? 밥 좀 그만 처먹어. 밥이 아니라 담라야. 맨날 보면 뭐 처먹고 있어. 들어올 때마다 뭐 처먹는다.
그러니까 알았다. 네가 전부 뚱땡이 소리 듣는 거야. 오케이? 그래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다. 얘기해봐라. 얘 전화하기 존나 어렵네요. 이거 진짜 담나야. 저기요. 담나.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담나. 아이 씨 좆돼지 새끼야. 집중해주시라고. 알았어 알았어 말해봐. 뭐 말해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되게 비싸. 많아요. 얼마일 것 같아 얘들아 이거 한 박스에. 저기요. 8,000원밖에 안 한다? 만 원도 안 해. 야무지지? 저기요. 여보세요? 예 형님. 아 저 옛날에 형님 피우든 마시든 부르는 영상 볼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예, 형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사랑은 현질로 너무 해라. 그렇게 친구야. 너무 그렇게 사랑은 쌌어요, 쌌고요. 현질로 쌌고요. 해. 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야, 형님.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 0000 예. 야무지게 좀 채우자. 이게 뭐니? 아 형님. 맨날 전화로 사랑합니다. N년차 콧박입니다. 아니 제가 말이죠. 말하잖아요. 아니, 방송 대답. 8년 봤는데 말이죠. 대답! 아 방송 먼저 5년째 돼가는데요. 형님. 그래서 풍선 쏘셨어요? 잘 끝나고 그때야. 대답하시죠. 기억 감정인님 감사합니다. 나이츄? 어허. 나이츄? 리액션 치유? 지금 하지 말고. 어허! 형님. 아 뭐? 형이 사랑한다고요. 알았어. 아 그렇게 욕심만 부르니까 살이 드륵드륵 찌는 겁니다 형님. 그래도 사랑해요. 비영신아. 여보세요? 예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예 형님. 형님 근데 연애할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랑 연애할까? 감동난. 지랄하지 마. 뭔 감동난 드립이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기회들 이미 걸리셨어요, 형님. 아니야. 그냥 감동난 뭐 그냥 최근에 사건 있고 그래갖고 그거 읊어주고 하는데 동란이가 와가지고 팬가입하고 그랬 그 별풍선 쏘고 그랬잖아. 아니, 입꼬리가 좀 다르시던데 평소. 아 에바야, 뭔 감동난이야. 형님 BJ 중에 여비 BJ 중에 와. 올린다. 아예 끌린다. 합력. 전자는 있는데 후자는 없네. 끊어 엄마. 여보세요? 형님. 형님 방송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 말해봐. 형님 배에다 배방구 하고 싶어요. 배방구. 미친놈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봐. 형. 형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부모님이 저를 좀 너무 때려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대가리 굴려가지고. 야, 왜 이런 왜요? 사사로운 전화 통화에 부모님을 파냐? 어? 아니라고요, 씨발년아. 비영신 같은 새끼. 왜 그러고 사니? 어? 네, 손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고 살아? 너희 전화기도 부모님이 사주셨을 거 아니야. 좆등신 새끼. 네 맞아요. 내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이 날 때린다고? 넌 좀 맞아야겠다. 네. 비영신 새끼야. 이게 재밌냐? 개안심한 새끼. 나가 죽어라. 욕해주세요. 욕해주세요. 바로 차단해주고요. 여보세요? 예 형님. 아, 그 뭐냐 오랜 팬인데
오늘 고민 상담하는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형님. 상담하는 거 아닌데? 아, 그럼 무슨 시간인가요, 형님? 풍선 받는 시간이야. 예? 풍선 받는 시간. 아, 풍선 받는 시간. 그럼 제 좀 탈모 썰 좀 풀면서 풍선 좀 받아도 될까요, 형님? 아니. 지루할 것 같은데. 아, 지루할 것 같네. 아, 그러면 또 우리 또 시간이야. 사람이가 이런 시간이야. 맞지, 맞지. 나이츄? 나이츄? 츄르? 끊어.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그래, 말해봐라. 형님, 근데 이사하셨어요? 이사한 지 꽤 됐어. 아, 진짜요, 형님? 잘 되셨네요, 형님. 축하드려요. 잘 된 게 아니라고, 그냥 이사할 때 되니까 한 거야. 형님, 집들이 언제 가면 돼요? 집들이 안 했는데? 집들이 한번 가야 되는데, 형님. 네가 뭔데? 예? 너가 BJ야? 형님, 저 개청자예요. 개청자가 왜 남의 집들이로 오나? 아니, 형님, 저도 저희도 사람이에요, 형님. 누가 사람 아니야? 아, 형님, 근데 아니, 형님, 근데 왜 요새 비그지 안 해요, 형님? 에이, 씨발, 뭐라는 거야, 이 짜증나게 개새끼가. 아니, 왜 차단. 야, 전화 그만하면 안 되냐, 얘들아? 아, 나 좀 지루하다. 전화 그만하자, 얘들아. 이제 그만해, 전화. 배 안 고파. 아까 많이 먹어갖고. 전화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얘들아. 재미없어. 게임하냐고. 게임방송 안 할 건데요? 예. 게임방송 안 할 거예요? 디아블로라도 봐줄 테니까 방송하라고. 사양하겠습니다. 간식 때는 따로 있잖아. 간식? 아이, 뭔 간식이냐. 간식 없지, 랄피야.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없네, 먹을 게 지금. 요즘 맨날 시켜 먹어갖고 지금 먹을 게 없어. 방송을, 야, 근데 나 오늘 흉가 못 갈 것 같은데, 얘들아? 앞만 봐도 지금 아침까지 이렇게 방송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피곤해갖고 하겠어, 방송? 다음으로 미루자. 아니, 노린 게 아니고, 흉가 안 가려고 노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그렇잖아. 나 너무 방송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어? 근데 하루 정도 12시간 방송하고 막 이러면 다음날에 좀 쉬게도 해주고 그러지 않냐? 에바야? 이럴라고 방송했냐고? 아이, 그건 아니지. 이거 호박이라 개꿀이네요. 아니, 그건 아니지. 왜 오래 했냐고? 니들이 오래 하라며! 아니, 니들이 오래 하라 그랬잖아요! 예? 아니, 오래 하라 그래서 오래 한 것 뿐인데 왜 난리예요? 아까는 뭐, 별풍선 만개 체험 이 새끼 런 한다고? 내일 보자, 막 그랬었잖아. 그거 플레임 깰라고 내가 방송 지금까지 한 거잖아.